10월 25일 화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며 보합권 등락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시총상위 대형주는 강세를 보였으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업종별 수익률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부족하다면 더 늘릴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총량은 20조 원으로 얘기했는데 부족하면 더 늘릴 수도 있다며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대외 변수가 너무 많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F가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통화정책에 부담이 되고는 있으나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충격을 완충할 정도로 강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IMF는 외부 충격에도 한국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경상수지 흑자와 대외 순자산이 이러한 강점의 원인이며 대외 부채 대비 준비금은 시장의 초기 혼란이 발생했던 시기보다 훨씬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4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이 제기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우리는 법에 쓰인 대로 시행해야 된다. 입법은 그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는 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단독 기사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문만 무성했던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장 A5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25일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 OLED 6세대 또는 8세대 신규 라인인 A5에 대한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업계 최초로 DDR5 6000MB 속도의 32GB 모듈 제품을 개발해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번에 개발한 DDR5 6400MB 모듈 제품인 UDIMM과 SODIMM은 현존 최고 속도의 PC 고객용 DDR5 제품입니다. 기아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3조 1000억 원, 영업이익 7680억 원을 기록했다고 25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5% 늘었고, 영업이익은 42.1% 줄어든 수치입니다.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우리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21일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수출입 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 1400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메타 플랫폼스가 퀘스트 프로 VR 기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10월 CB 소비자 기대지수, 10월 리치몬드여는 제조업지수가 발표되고 독일의 10월 IFO 기업환경지수가 발표됩니다. 실적은 미국에서 코카콜라, UPS, 3M, GE, GM, 바이오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비자, 치폴레, 인페이지 에너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트위터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현대건설, 삼성SDI, 삼성물산, OCI, 삼성전기, 위메이드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에도 불구하고 보합권 등락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유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에서 대형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수익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며 지수의 탄력은 약화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처럼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수급이 이탈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적의 결과뿐만 아니라 최근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의 수급이 몰리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시장의 대기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코스피가 유의미한 수렴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현재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급하게 청산하는 것보다는 변곡점을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거나 부채 비율이 높아 자금 경색 국면에서 변동성이 불가피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10월 25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